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.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하는 한인 리코스터 업주들이 늘고 있습니다. 물론 규정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이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소송을 당하는 억울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인 리커스터들이 공익소송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. 대부분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은 잘 몰랐다는 이유가 가장 많지만 일부 업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. 장애인이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고 인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. 본 적도 없고 주소가 가게 주위에 있는 사람이면 먼저 생이 되는데 LA면 저 농비치라든가 피크밴드면 저 리버사에 산다거나 그런 사람이 그 소송 대상자가 되거든요. 그 핸디캡이 그 소외까지 뭐 얼마나 스트레스하다고 그 힘든데 거기까지 오겠어요? 장애인 공익 소송을 피하는 방법은 규정만 잘 따르면 됩니다. 업소 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앉아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높이는 3피트 이내 진열해야 합니다. 그러나 한인 업주들의 하소연도 있습니다. 렌트비는 계속 오르고 장애인 규정을 모두 따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. 가주 한미식품상협회는 작은 리커스터를 운영하는 한인 회원사들은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왜 못 맞추냐면 가게가 좁다 보면 거기에 규격을 맞춰서 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. 그렇게 규격을 너무 완벽하게 맞추면 머천다이 놓을 데가 없어요. 그런 또 어려움 점도 있어요. 식품상협회는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이 최근 늘고 있고 업소의 평균 손해는 12,0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몇몇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돈벌이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문제점을 변호사에게 알리는 전문 브로커와 변호사, 장애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협회는 한인 회원사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